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이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해서 여행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중국은 왜 굳이 한중 관계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 혹시 한국에 대한 태도를 더 우호적으로 바꾼 걸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번 조치 꼭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 걸로 보긴 어렵습니다. 중국이 4일 전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에만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78개국이거든요. 지난 1월에 20개국, 그리고 3월에 40개국에 이어서 이번에 78개국의 빗장을 풀어줬는데요. 이 78개국에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 등 소위 껄끄러운 나라들까지 풀어주면서 단체 여행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한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좀 볼까요?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완도 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으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 상황을 두고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다 라고 지적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단체 관광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저처럼 자국민들을 해외로 여행 보내는 건데 그게 왜 중국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게요. 중국 공산당도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것 중 하나가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진작과 국제 항공편 증대였거든요.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선 크루즈도 다시 움직여야 할 거고 또 국제 항공편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줄줄이 실직자가 됐던 분들 다시 고용을 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외 다른 관련 산업들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즉 내수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건 우리로서는 호재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늘어나면 국내 GDP 성장률은 0.08%포인트 오르는 걸로 추정되는데 특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적자폭이 컸던 여행 수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세, 화장품 업종 등도 혜택을 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도 과도한 기대감을 먼저 갖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